확실히 임상에서 많이 보세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데요. 네. 통증을 동반한 물집이 몸의 한쪽에만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. 네. 잠깐 저희 병원에 오신 대상포진 환자분들의 그 추이를 살펴보면은요. 네. 지난 5년간 환자 수가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대상포진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노화 그리고 그 면역 기능의 감소가 되겠는데요. 원래 전체 인구의 한 1,000명당 1.5에서 3명 정도에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는데 반해서 네. 60대 이상에서는 7명 내지 11명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. 그리고 최근 뭐 그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암이나 만성 질환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발생률이 증가하기도 하고요. 네. 또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그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높아지면서 병원을 자주 찾는 것도 발생률 증가의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. 네. 네. 근데 사실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까 권영찬 씨도 말씀을 네. 하셨지만 한 2년 전에 제가 아는 친한 동생도 대상포진에 걸렸었거든요. 젊은 층에서까지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, 신 교수님? 방금 이제 설명 들으셨지만요.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7.3%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. 네. 실제 연령별로 보면 아무래도 40, 50대 이상이 많습니다. 네. 근데 저희 병원을 찾은 젊은 여성인 경우에도 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식음 전폐하고 잘 못 먹고 이러다가 얼마나 걸린 스트레스 받았으면 네 맞습니다. 그리고 심하게 다이어트하다가 걸리는 여성들도 있고요. 네. 실제로 제가 이제 20대 인턴이나 레지던트 할 때도 보면은 그 나이에 오는 나이가 아닌데 주변 동료들이 걸렸던 걸 보면 확실히 젊은 분들도 수면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걸릴 수가 있는 거죠. 의사도 네. 못 피해가는 네. 병이네요. 아니 의사 KBS